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파트 3 확률 통계와 빅데이터를 시작해서 그 18강에서는 우리가 그 통계학과 R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 내용을 좀 더 입문했고 그리고 예, 여기서 중위수 또 사분위수에 대해서 정의를 해줬습니다. 사분위수는 4등분하는 위치에 있는 세 개의 포인트 Q1, Q2, Q3를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양쪽 끝이 있으니까 한 구간을 4수로 나누려면 이 세 점, 즉 중간에 있는 Q2, 그 다음에 원점과 중간 사이에 있는 제1사분위수, 그 다음에 중간과 끝 사이에 있는 75%에 있는 Q3, 요 세 개의 점을 4분위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입문하고, 표준 편차, 예, 4분위수는 4등분한 위치의 세 개의 점, 4분위 범위는 Q3에서 Q1을 빼준, 그 주요 구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순열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순열조합에서 여러분들이 물어봤던 게 원순열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었고 예, 원순열도 다 이해했고 그 다음 목걸이를 만드는 경우의 수에서 왜 2분의 1이 나눠지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했었는데 그건 목걸이는 앞뒤를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앞과 뒤가 경우가 다 같으니까 절반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이항계수 좀 입문했고 그 다음 중복조합에서 서로 다른 N계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K계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는 K계의 빈칸과 칸막이의 수 N-1개를 합한 K+N-1개의 빈칸에 칸막이가 들어갈 N-1개의 칸을 선택하는 문제이므로 이것을 중복조합이라고 하고 HKNK로 쓰는데 그러면 N+K-1 choose N-1이 됩니다. 그런데 요 M 추즈 R은 M 추즈 M-R하고 같으니까 요걸 여기 아래쪽에 집어넣으면 요 N-1은 K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HK는 N+K-1 추즈 K로 이렇게 씁니다. 그다음 이항 정리 to d에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 요 여러분들이 보아둔 요 이항 정리에서 x하고 y를 각각 1이라고 놨을 때 놓아지는 것이고 또 파스칼의 공식 요 n 추즈 k는 자기 하나를 중심으로 본다면 자기를 포함하지 않고 k 계를 고르는 즉 n-1에서 k 계를 고르는 모든 경우의 수 더하기 자기를 포함시켜서 k 계를 뽑는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선택해 놓고 그 나머지 n-1계에서 그 k-1계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다 합치면 그러면 그것이 n계에서 K계를 고르는 전체 경우수와 같다는 컴비네이토리얼 아규먼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셋의 순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명과정을 설명해 줬고 포커카드에서 다섯 장의 카드를 고르는 경우의 수까지 설명을 했죠. 그 다음 확률에서 확률은 전체 경우 수에서 그래서 그 해당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나눠주는 거로 정의를 했고 그게 수학적 확률이고 기하학적으로는 영역에서는 그 어떤 A가 S의 부분집합일 경우에 영역 A에 속할 확률은 전체 영역의 크기 분의 그 영역 A의 크기를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한다고 했고 우리 대수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법칙에 설명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른 거 확률의 기본적인 개념들 설명했고 그리고 사건 A가 반드시 일어날 때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 of A는 1이 되는 것이고 사건 A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경우는 확률이 0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또 조건부 확률에 대한 곱셈 정리를 소개했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소개한 다음에 동전을
10회 또는 100회 던지는 경우를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봤고, 그리고 대수의 법칙이 성립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숫자를 계속 늘려가면 점점 더 그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의 수렴에 관되는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45개의 숫자에서 임의로 6개의 숫자를 뽑아내는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했었고, 로또 당첨 확률이 800만분의 1 정도라는 것도 확인했고, 또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일어날 확률, 또 제품 관리에서 불량품이 발생될 확률에 대한 문제로서, 그래서 이 어떤 특정 불량품이 우리가 구입한 제품 중에 특정 회사에서 생산된 불량품이 포함될 확률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이지 정리를 설명했죠. 베이지 정리는 비정의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의 관계를 조건부 확률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이론으로, 사건들이 서로 익스클루시브 할 때 관계식을 이용해서 토탈 프로버빌리티 공식을 얻고, 토탈 프로버빌리티 공식과 조건부 확률 공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베이스 정리를 얻었습니다. P of B는 이것이고, P of B는 이것이고, 또 P of AI intersection B는 여기서부터 P of AI 곱하기 P of B bar AI로 쓸 수 있으므로, P of AI bar B, 즉 B가 일어날 때 AI가 일어날 확률은 다음과 같이 얻어들 수 있다는 것이 이 조건부 확률에 관한 이 베이즈 정리입니다. 앞으로 계속 쓰이게 되죠.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했고, 토론을 통해서 답을 얻었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제가 세대 기계에서 각각 이 공장의 생산품 전체의 몇 퍼센트를 생산할 때 이들 각각의 기계가 불량품을 생산하는 비율이 각각 4%, 3%, 2%일 때 한 제품을 임의로 선택했을 때 그 제품이 불량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였는데요. 그리고 또 불량품이 기계 C, particularly C 기계에 의하여 생산된 상품일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사건들을 정리하고 각각 50%, 30%, 20%를 그 ABC 기계가 생산하고, 불량품을 생산하는 것은 각각 그 사건을 X라고 하면 X는 다음과 같은 세 개 지표로 유니언으로 표시되고, 또 불량품을 생산하는 확률은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여기 4%, 3%, 2%, A가 생산한 기계 중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4%, B가 생산한 물건 중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3% 등으로, 그럼 P of X를 다음과 같이 베이지안 정리에 의해서 풀었을 수 있고, 여기서 구한 수치들을 집어넣어주면 여기 오타가 있었죠. 그래서 0. 오타를 고쳐서 다 계산은 맞았는데 여기가 25로 되어 있었는데, 여러 학생이 지적해줘서 확인해보고 0.033으로 고쳤습니다. 그러면 베이 정리에서 불량품 중 C사에서 만든 제품이 불량품 확률은, 즉 불량품의 확률은, 불량품 중에서 C사 상품이 불량품의 확률은 다음과 같이 베이지안 정리에 의해서 식을 만들어주면 바로 앞에서 구한 그 수치들을 집어넣어주면, 이게 그 33분의 4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했고, 이제 오늘은 랜덤 베리어블, 확률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확률적 데이터를 수학 기호로 표시할 때는 변수를 표시할 때처럼 문자로 표시한다. 그렇지만 즉 f of x equal y 같이 이렇게 그 표시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변수가 x가 특정한 하나의 숫자를 대표하는 변수, 즉
생년월일 같이 누구를 집어넣으면 그 사람의 생년월일이 며칠이다 이런 것 같이 그런 함수와 같이 그게 하나의 숫자를 대표하는 변수가 아니라 확률적 데이터를 대표하는 변수. 예를 들어서 혈압 같은 거죠. 이 사람의 혈압은 그럼 요번에 쟀을 때는 저렇게 나오고 다음에 쟀을 때는 조금 다른 값이 나오고 해서 그 값이 즉 확률적 그 값이 이 약간씩 변하는 다른 값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값을는 그 확률적 분포를 가진다고 얘기하고 그렇지만 한 사람의 그 혈압은 어떤 스케일 안에서 특정한 값이 자주 나오고 아주 엉뚱한 값이 나오는 경우는 드무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런 예를 우리가 이러한 변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 random variable이라고 합니다. 확률 변수 random variable이라고. 자, 먼저 그 2장 1절에서는 확률 변수, 또 기대값, 분산 및 표준 편차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일정한 확률을 갖고 발생하는 사건의 수치가 부여되는 함수를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일정한 확률을 갖고 발생하는 사건의 수치를 대응시키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즉 표본 공간의 모든 표본에 대해 어떤 실수값을 대응시킨 값인데 확률 변수는 숫자 혹은 벡터를 생성하는 기계, 머신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뒷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X 그리고 X에 그 뒷면이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둘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걸 0, 1, 2를 이제 할당할 수 있는데 이런 예가 바로 확률 변수의 예입니다. 그래서 동전 두 개를 던져서 앞면과 앞면이 나올 경우는 00이 나오니까 0020 그 0이 되고 앞면 뒷면이 나오면 01이 나오니까 1로 가게 될 거고 두 개를 던졌을 때 뒷면 앞면이 나오면 10이 나오니까 지금 1이 가고 또 뒷면이 두 번 나오면 11 해서 2로 이렇게 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012 그래서 이렇게 그 1이 나오는 경우는 두 번 있고 그리고 0이 나오는 경우는 한 번 이런 식으로 뒷면이 나오는 경우는 한 번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이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이산적이냐 또는 연속적이냐 즉 이산적인 건 1, 2, 3, 4 이런 식으로 셀 수 있는 셈이고 연속인 건 그렇게 셀 수 없는 이런 경우를 구분해서 이산 확률 변수 discrete random variable 또는 연속 확률 변수, continuous random variable로 구분합니다. 이 절에서는 이 확률 변수, random variable과 기대값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의는 확률 분포, probability distribution에 대해 소개합니다.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X의 확률 P를 대응시키는 함수를 X의 확률 분포,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고 합니다.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값 xi들이 취하는 확률이 각각 f of x1, f of x2, f of xn으로 주어질 때 요 x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고 f of xi를 이산 확률 함수 또는 확률 질량 함수 probability mass function pmf라고 합니다. 확률 변 이산 확률 변수와 확률 질량 함수 PMF. 그러면 예를 들어서 표로 만들면 x가 이제 x1, x2, xn 이렇게 있을 때 확률들이 f of x1, f of x2, f of xn 해서 모든 경우를 합치면 확률이 1이 되는 이제 이런 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확률 변수 x가 a 이상 b 이하인 값을 취하는 확률을 표시할 때 p of x가 a보다 같거나 크고 b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것은 x가 a 이상이고 b 이하인 확률을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x가 이산 확률 변수일 때 요 확률 값은 summation of p of x equal x, little x인데 요 x가 a에서 b까지의 그 모든 그 경우의 수를 모든 변수들을 다 각각의 요 AI들에 대한 그 확률에 대해서 그 X가
리들 x 또는 a에서 b 사이에는 모든 수들 일 경우들의 확률을 다 합친 것이 이 확률이 되겠습니다. p of 자 그러면 앞에서 언급한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뒷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 x의 확률 분포를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이 이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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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이 나올 경우가 생각하면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앞면 앞면이 나올 확률은 요 경우하고 또 뒷면 뒷면이 나올 경우는 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요 네 가지 경우 중에서 한 경우씩 있는 것이죠. 각각 4분의 1씩 있는 거고 앞면 뒷면 또는 뒷면 앞면이 나와서 1이 나올 확률 1이 나온 그러니까 앞면이 하나 나올 또는 뒷면이 하나만 나올 경우는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에서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그 두 가지 경우 4분의 1 네 경우 중에 두 가지 경우 4분의 1씩이 두 개 합쳐서 2분의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4분의 1이 두 개의 확률 그 다음 2분의 1 해서 토탈 합치면 1이 되는 그런 것이죠. 자, 요게 이제 확률 분포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 개념이 확률 질량함수 probability mass function PMF의 이제 성질들을 소개하는데요. PMF의 성질로는 요 f of xi는 0과 1 사이에 존재하고 요 f of xi들을 다 합치면 1이 되고 그리고 요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입니다. x가 이산형 분포를 가지면 실수의 부분집합 xi의 확률은 요 xi 요 x 실수 부분집합 xi의 확률은 요 x p of x capital x is less than equal to xi로 표시하고 요것은 f of xi의 summation인데 요 x가 xi보다 같거나 작은 모든 경우에 요 값들을 구해서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의 기대값은 확률적 사건에 대한 평균 값으로 자 사건이 벌어졌을 때의 얻은 값과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곱한 것으로 전체 사건에 대해서 이걸 다 합한 값입니다. 이것은 어떤 확률적 사건에 대한 평균의 의미를 갖는데 이 확률 변수의 variance, 분산은 이 확률 변수가 기대값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곳에 분포하는지를 가늠하는 숫자이고 표준 편차 standard deviation은 분산의 그 값의 positive square root 양의 제곱근으로 정의를 합니다. 분산을 구해서 square root를 취해서 양의 값을 취하면 그것이 standard deviation 표준 편차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개 값을 구하는 식은 기대값은 expectation of x는 보통 mu라고 쓰고 summation of xi하고 그 xi가 나올 확률들 f of xi들을 다 더한 거의 곱해서 더한 것들이 기대값이 되고 분산은 v of x, variance of x, capital x 이건 square, 시그마 스퀘어로 표시하는데 이것은 요 기대값에서 그 각각의 xi 값과의 차이를 스퀘어 제곱해 준 거에 요 그 xi에 대한 확률 f of xi를 다 곱해서 그 모든 xi들에 대해서 i에 대해 xi들에서 다 합을 해준 것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고 거기에 스퀘어루트를 취해서 포지티브를 취해 준걸 표준편차 시그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제 1은 확률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을 때 기대값과 분산 표준편차를 구하게 되는데 x가 0, 1, 2, 3 있을 때 f of x가 각각 0.01, 1대 0.84, 2대 0.154, 3대 0.005면 이런 식으로 표시된다 그러면 이거 합은다 1이 되겠죠. 이때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면 그러면 요 예제는 내 홈페이지에 있는 거에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실제로 요 R 코드를 사용해서 바로 계산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복사하고 실습실에 가보면 제가 가서 보면 자 0, 1, 2, 3의 경우에 각각 probability가 0.01, 0.84, 0.145, 0.005 1대 기대값, R코드에서 이게 기대값입니다. 그 다음 variance,
그 다음 표준 편차를 구해서 프린트하라 실행을 하면 다음과 같이 기대값, 또 분산, 그 다음 표준 편차 값이 나오게 되죠. 1.145 이렇게 보시다시피 1.145, 0.153975 분산, 이 시그마 스퀘어, 요거의 스퀘어루트 취한 게 0.39 표준 편차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주어진 조건을 집어넣고 같은 명령을 사용하면 그러면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 확률 질량 함수고,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을 결정한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density, 밀도라는 단어가 왜 사용됐는지를 생각해 보면, 확률을 일종의 양, 질량으로 보고, 구간의 길이를 일종의 부피로 본다면, 확률을 구간으로 나눈 것에다가 구간 길이를 곱해준 것이 확률만 나오므로, 요 확률 나누기 구간 길이는 대신 질량을 부피로 나눈 것과 같은 의미가 되므로, 요게 의미하는 게 밀도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그래서 요 density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확률 밀도 함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의 경우에. 자,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은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 값을 취할 수 있는 확률 변수로, 그 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 PDF를 이용하고 다음과 같이 나타내는데,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 of X일 때 X가 A하고 B 사이에 있을 그런 확률은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캐피탈 X가 A하고 B 사이에 있을 확률은, 그것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 of little X times dx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적분학에서 여러분들이 적분을 한 것이 이 연속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는데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적분을 할수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은 일단 f of x는 0보다 같거나 크고, 그 다음에 요 a하고 b 사이에 있을 확률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 of x dx로 구하고, 또 인테그랄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인피니티 f of x dx를 구하면 이것은 1이 된다. 자, 전체 확률 다 더하면 1이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확률은 a에서 b 사이에 있을 확률은 요 면적과 같다는 것이고, 요 전체 요 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은 1과 같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를 요약해서 다시 쓰면, 이 경우에 expectation of X는 mu는 integral minus infinity에서 infinity까지 X f of X dx가 되고, 요게 기대값이고요. 분산은 sigma square는 integral minus infinity에서 infinity까지 X minus 요 기대값 mu의 square f of X dx로 표시하면 됩니다. 연속 확률 변수의 경우이죠. 아까는 서메이션이었고, 이제 여기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인티그랄로 바뀐 것일 뿐입니다. 요것은 E of X스퀘어 마이너스 뮤스퀘어로 쓸수 있습니다. 아주 유용한 식이 됩니다. 여기서 E of X스퀘어는 여기서 X 대신 X스퀘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뮤를 구하면 바로 뮤스퀘어 여기 쓸수 있으니까, 기대값 먼저 구해서 그다음 분산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거나 또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표준 편차는 분산을 구해 스퀘어루트 취해서 포지티브 사이드를 취하면 되는 거고요. 자, 요 정의를 이용해서 다음 정그다 그리고 다음 이제 성질들을 몇 가지 확인하죠. 요 기대값 분산, 또 표준화 확률 변수. 먼저 기대값과 분산의 성질에 대해서, 기대값은 E of X 플러스 B는 E of X 플러스 B로 플러스 쓸수 있고, E of X 플러스 B는, 즉 이건 바로 요 식에 대입해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 of AX는 요 상수는 바로 튀어나오고, 또 E of AX 플러스 B는 E of X 플러스 B로 이렇게 플러스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적분식에서 바로 얻는 식입니다. 분산의 경우 V of X 플러스 B는 V of X하고 같고, 분산의 경우에는 B를 상수가 없어지게 되고, V of AX는 A가 이거 나올 때 A제곱 V of X로 나옵니다. 그 적분식에서 여기 스퀘어가 붙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V of X 플러스 B는 A제곱의 V of X, 왜냐하면 B는 없어지게 되니까
이렇게 플러스 수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플러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새로운 확률 변수 g를 정의하는데 g를 만약 캐피탈 x-mu over 시그마로 정의를 하면 이 평균과 분산이 항상 0과 1이 됩니다. 평균과 분산이 0과 1. 따라서 이 확률 변수 g를 확률 변수 x의 표준화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아주 유용합니다. 이제 2에서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이 3x 제곱으로 주어지고 x가 0과 1 사이일 때 x와 y equal 4x 플러스 2의 분산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expectation 기대값을 구하고 기대값을 그대로 구하면 인테그랄 제로에서 여기 제로에서 1까지죠. x는 f of x는 3x 제곱이니까 적분을 하면 그러면 다음과 같이 4분의 3으로 얻을 수 있고 2 of x 제곱은 x제곱은 0에서 1까지 x 대신에 x제곱이 들어간 거니까 여기 3승이 아니라 2승이죠? 3승입니다. 아, x 곱하기 저거니까 네. 네, 여기는 x 곱하기 x제곱 곱하기 3x제곱이니까 3x 4승이 되고 그 다음에 5분의 3에 x 5승이 돼서 적분하면 그럼 5분의 3이 나오게 됩니다. 예, 다 맞습니다. 그다음 그러면 v of x는 시그마 제곱이니까 그거 시그마 제곱이 e of x 제곱 마이너스 뮤 제곱이니까 여기서 뮤를 구했고 뮤는 4분의 3이고 4분의 3의 제곱이고 e of x 제곱은 여기서 5분의 3으로 구했으니까 5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의 제곱을 빼면 이렇게 80분의 3으로 구해지고 e of y는 그 성질에 의해서 e of y는 e of 먼저 4x 플러스 2인데 여기서 2 오브 4x 플러스 2로 플러스 쓸 수 있고 4가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4배의 2 오브 x인 4분의 3 플러스 2가 돼서 5로 구할 수 있죠. 그리고 variance of y는 v 오브 4x 플러스 2인데 이게 variance에서는 2가 없어지니까 그냥 v 오브 4x를 쓸 수 있고 요 비리언스에서는 4가 밖으로 나올 때 제곱으로 나오니까 요식에서 보듯이 제곱으로 나오니까 4제곱에 vx가 돼서 16 곱하기 80분의 3 해서 5분의 3으로 얻어집니다. 실제로 요 평균 분산을 구하는 걸 확인해 보면 바로 요 실습실에 R 언어로 요건 세이지 언어니까 세이지로 들어가야 되겠군요. 세이지에 들어가서 세이지에서 그냥 그대로 실습을 해보면 그러면 보듯이 우리가 원하는 분산 값을 바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같은 값이 나오죠. 여기서 x의 분산은 요 그 적분 그대로 해준 식으로 해서 80분의 3, 5분의 3이 나와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확률 변수를 마치고 이어서 확률 분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